친구들을 성공을 시키는 과정들이란 게 있을까요? 있죠. 기본적인 게 있어. 성공을 시키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고요. 신도들이 왔을 적에는 신령님을 보고 와서 점사무늬로부터 하겠지만은 일단은 인간적인 인간, 마음도 통해야 되지만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연이 닿겠죠. 이 영매사, 제자하고 이렇게 끈끈한 정이 있으면서 연이 닿아서 그다음에 제자가 이렇게 제시하는 대로 따라왔을 적에 그래야 성공이라는 거 맛을 볼수 있는데 그러질 못하고 중도에 하차를 하면 좋지 않은 사례도 나와요. 크게 성공을 한 사례도 있고 그게 바로 명예이고 내 자존심이거든. 근데 많은 분이 이렇게 해서 하자는 대로 따라오지 않고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놓고 원망은 이쪽으로 하더라는 얘기죠. 안된 사례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잘 되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 잘 따라와요. 믿음이 단단해요. 그리고 그랬을 때 희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, 제자도? 그랬을 때 성공의 비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한 방에 다 되는 건 절대 없거든요. 쉽게 말하면 내 어머니에게 원하는 거, 내 부모에게 원하는 거 졸라서라도 해가잖아요. 우리 제자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. 안 되는 것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과정이 말도 못하게 힘들거든, 사실은. 왜? 신령님 전에도 우리 제자가 마음을 담아야만이 가능한 얘기야, 이게. 마음이 없는 제자는 안 들어주세요. 진심이 없는 제자의 말은 안 들어주신다고.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도록 믿고 따라오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.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거기에 성공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공하는 비결은 내 진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. 그래야 제자도 진심이 있는 제자여야만이 신령이 들어준다는 거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